그러세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말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좋은 연기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 형님이 자기 동생 사진을 얼마나 찍고 싶을까. 우리 형하고 우리 형이 우리 형 지금 어디 있대요? 근데 그 아무튼 어디 있겠죠. 근데 형하고 친하기도 한데 우리 형한테는 지금까지 연기를 뭐 방송 91년도에 데뷔했으니까 20몇 년 동안 하면서 사진을 딱 두 번 찍힘을 당해봤어요, 형한테. 형님한테. 네. 네. 서로 찍기도 싫어하고 찍힘을 당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찍을 때는 빨리빨리 찍자. 알았어, 빨리빨리 찍을게. 자, 가서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나서. 그래요? 네. 저는 그때 동생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네. 네, 되게 좋아하셨겠다 싶더라고요. 네. 추적자 때 그 시내 21 표지를 한번 찍어 봤는데 네. 형이 찍었어요? 네. 5분. 빨리 찍어, 빨리 찍어. 5분. 그거는 제가 우리 형을 인정해요. 사진은 잘 찍어준다. 네, 네. 근데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동기가 이병헌 씨가 동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할리우드 갔어요, 진짜. 네네. 멋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게 동기가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저는 이병헌 씨를 보면은 빈말이 아니고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그 느낌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 씨의 연기를 이렇게 잘 보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야? 예를 들면 섬세한 표현들이죠. 달콤한 인생들에서 네.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들이나 네. 스푼으로 네. 이병헌 씨만이 하는 연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느낌. 난 벼락스타가 됐다고 난 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봐요. 네. 남다른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그 뒤를 이제 숨바꼭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달에.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자, 보아 씨가 네. 보아 씨도 대상 많이 받았죠. 저는 어렸을 때 네. 네. 제가 16살 때 받았었으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16살 때 우리나라 가수를 대표해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네. 아이고, 일찍 받아서 사실 이상이 대상인지 얼만큼 좋아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맞아, 맞아. 너무 어릴 때부터. 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울면서 파이널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파이널리? 파이널리 하고 살았다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보아. 이 점 제일 막내가 네. 지금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네이클럽 정핀 보아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Finally 날 알고 갚아주면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어떨 때는 어려 보였는데 어떨 때는 속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단 말이야. 지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자, 돌려주세요. 출발.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보아라는 인생에서 탈선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인생 말고는 제가 네. 여기서 계속 일만 하면 이 인생만 살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사실 제가 학교도 안 다녀봤고 몇 년 동안 했지? 저 13년째. 그 13년 동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혼자 일본 가서 대단한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보아로 살다가 한 15년 동안 권보아로 살자.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선배님 것도 있어요. 높여자. 나왔다. 얼른 거. 섞어. 국민 가요였다. 왜 그래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첫사랑이란 드라마에서 네, 가수 역할이셨어요. 네. 네. 그 음악 사이트에서 소년 선배님 이름 넣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앨범 자켓 사진도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네. 꽃미남이 던데요. 네. 송중기 같은데 송중기. 하지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지마.
보아 씨가 그 갑자기 확 나왔을.